진짜 책 좋아하는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안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. 과거 베스트셀러의 절반쯤은 사재기인 것 같다.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출판계 욕을 하죠. 온라인 서점이 저는 주범이라고 보는 거죠, 사재기에.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반값 할인이거든요. 특정 업체를 통해서 독자들이 책을 공짜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. 이것도 사재기죠. 네. 예. 주도하고 있는 건 온라인 서점이죠. 베스트셀러를 보면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책들이 결국 드는 수밖에 없어요. 이 전 세계의 위기일 때는 소설이 팔립니다.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죠. 일본의 버블 붕괴됐을 때는 와다나베 준이치의 신라곤이라는 소설이 떴고요. 우리도 IMF 때도 이제 뭐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양기자 선생님의 모습 이름이 나왔는데 소설이 뜨는 거의 공통점은 뭐 이렇게 고전가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저는 불륜 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. 2000년 초반에 어떤 자기계발서는 IMF 이후에 개방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완전 편입이 돼버린 거고 드디어 이제 고용정책이라는 게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노동 유연한 정책으로 가는 그 와중에 인간의 어떤 심리를 바꾸려고 하는 저희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있던 책들이었어요.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 한번 보시면 변화라는 거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있는 미로에 치즈가 없어요. 없으니까 빨리 다른 미로로 가자는 거잖아요. 그러면 회사에 해고당하면 여기는 남을 거 없으니까 빨리 머리띠 두르고 뭐 이렇게 시위할 게 아니라 빨리 딴 거 찾으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? 좀 일어서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. 근데 그러한 붐이 지금 최근에 오는 게 우리가 고전을 읽기 시작했어요. 그다음에 소프트 인문화 같은 경우도 뜨고 있습니다. 세상에 나와보니 스펙과도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 세상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.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반 지식이라는 게 인문학이고 그게 주는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도 안 했고 대학교도 안 했어요. 공부를 안 했어요, 솔직히. 안 했는데 급해졌어요. 근데 빨리 좀 해야 돼. 해야 되는데 누가 딱 다이제스트로 압축을 잘 정리해줬어요.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징조예요. 로맨스 판타지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꿈을 이루지 못한 걸 하는데 그것들이 가능한 게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소설들이 올 거죠. 문학이 어떤 그런 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. 그것이 더 강화될 거다. Thank you.